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진료, 그중에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진공압축기 사용, 특히나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진공압축기 사용 후에 생기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공압축기는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그냥 성인용품점에서 살수 있는 뭐 일종의 섹스토이처럼 그렇게 판매되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등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구매해야 되는 보험을 적용해주기도 하는 품목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의료기기로 지정했느냐 하면 기계 자체가 효과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도 클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의 인스트럭션, 지시 혹은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거기선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70년대, 7, 80년대 이때 그게 들어온 것 같은데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팔수 있는 걸로 바꿔 둔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혹은 기구 판매하는 설명을 보면 의료기기였다면 절대 쓸수 없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뭐 혈류 충전기라든가 크기에 도움이 된다든가 뭐 발기력을 더 좋게 할수 있다든가 이런 맞지 않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대체로 큰 문제는 안 생긴다고 봐도 돼요. 진공압축기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젊은 환자인데 30대 진공압축기를 사용하고 나서 발기부전이 왔다라고 하는 환자를 한명 진료를 봤어요. 사실 이 케이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논문에 이렇게 발표되는 것도 아닌데 한 2년 전에도 진공압축기를 사용하다가 이 환자는 통증이 왔나?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됐었어요. 결국 팽창 임플란트 수술까지 해야 됐던, 먹는 약이나 주사가 안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 있었거든요. 그 환자도 30대 초반에 받았었으니까 젊은 환자였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환자도 왔길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환자들이 이걸 사용한 목적이, 젊은 환자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발기력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였어요. 이두 경우 다 제가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의사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적용해 본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음경에 생길 수 있는 발기 관련된 질환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음경 지속 발기증입니다. 해면체 내부에 발기가 된 상태로 의학적으로 4시간 이상이 지나면 이게 피가 고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손가락을 실로 칭칭 감아가지고 꽉 눌러 놓으면 시꺼멓게 변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조직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4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면체 모든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서 94, 5% 이상은 영구적인 발기 불능이 돼요.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아니면 기능 회복 못 한다. 그런데 이두 젊은 환자들 경우를 보면 아마도 확대나 발기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장시간 발기를 시켜놓은 것으로 의심이 돼요. 환자들이 딱 시간을 재본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장시간 한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 혹은 가끔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해놓고 그냥 자요. 그러면은 뭐몇 시간을 한 거예요? 5시간, 6시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면체 조직, 그리고 혈관, 신경에 허혈성 손상이 옵니다. 그 어떻게 조직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허혈성 손상이 왔고, 그래서 발기부전이 온게 아닌가? 그럴 때는 약이 잘안 들어요. 주사제도 잘안 듣고, 그래서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딱이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환자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애시당초 처음에 누군가 그렇게 진공압축기를 허가를 내준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쪽 잘못이지. 근데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환자들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진공압축기 파는 회사는, 그 회사는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 지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판매를 위해서 좋은 얘기만 써놓는 거예요. 혹은 그럴 수도 있다. 왜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뭐 혈류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다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기구 파는 거야. 그럼 환자들은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인스트럭션이 별로 없으니까. 적어 놓을 의무도 없고. 왜? 의료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공압축기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연구가 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 거기는 의료기기잖아요. 그래서 의사 지시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압축기 사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